마귀 힘을 계속 키우고 있는 존재들은요,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마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주의 하느님 외엔 어떤 존재도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신앙의 엉터리라니. 그런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마귀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게. 제가 또 만약에 제가 또 신통해 보이면 아마 또 그럴 거예요. 기독교 신자분들 제 강의 듣다가, 야, 진짜 요즘 마귀는 이제 설법도 잘하네. 요즘 마귀는 이제 유불선까지 회통하네. 그럴싸하게 말하네. 혹할 뻔했다. 아버지 하면서 다시 반성하겠죠. 제 강의 본 걸. 지금 이런 짓거리를 21세기 하고 있다는 게 기가 찬 짓거리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주에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통 났다.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무슨 사연이든 간에. 그 사연을 이해하세요. 우주에 하느님이 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어느 종교건 신통나면요. 아프리카 주술사도 신통 부린다. 불성이 한 거예요, 다. 왜 제가 불교 강의부터 한지 아세요? 불교는 그래도 불성이 한 거라고 인정이라도 해줘요. 기독교는 마귀로 몰아요. 그래서 일단 견성 콘서트부터 한 거예요. 마귀로 몰리기 싫어서. 만약에 제가 그때 성경 콘서트부터 시작했으면 바로 마귀 됐을 겁니다. 이단 되고 마귀 되고. 제가 집에서 막 루시퍼 모시고 이러는 걸로 상상을 한다니까요. 당당하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있건 말건 내가 마귀를 불려들었다고 책임지는 자세예요. 마귀한테 힘을 준건 나예요. 마귀가 별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뭔가 하나 자, 지나가다 이거 떨어진 걸 봤어요. 천사 악마가 나오죠. 천사가 양심이 뭐라 그래요? 천사가 양심 아니에요? 야, 그거 주인 찾아줘. 얼마나 애타겠니? 마귀, 악마의 마음이 속삭이죠. 왜 그게 지금 너 앞에 있겠니? 왜 너한테 있겠니, 지금? 너 필요하잖아, 이거?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그럼 이 소리가 문제입니까? 이 말이 맞구나. 이놈이 문제입니까? 양심 얘기 안 듣고 이 소리들은 자기 탓인데 탓을 여기다 전가하는 거예요. 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마귀가 커져요. 마귀의 능력치가 커지고 힘이 커져요. 이 땅에 마귀의 힘을 키우는 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꾸 마귀, 모든 걸 마귀 탓으로 하니까 힘이 엄청 커지죠. 다내 탓이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힘이 없어져요. 마귀는 힘이 없어져요. 내 잘못이 되고, 하느님 뜻을 따를 수 있었는데 안 따른 내 잘못이 되고, 그냥 따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따르면 끝나는데, 모든 게 마귀 탓이 되면 내가 하느님 뜻을 따르고 싶어도 마귀가 방해할 거라는 걸 미리 생각해야겠죠. 또그 방해하는데 마귀의 힘이 하느님만큼 큰데요? 능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하느님 뜻을 못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논리를 언제까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실 겁니까? 무시하세요. 몰라 하세요. 몰라. 하느님이고 마귀고 몰라 하세요. 불교에서 부처고 조사고 나타나면 다 죽여라. 이게 그런 거에 기대는 마음도 없애라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면 진짜 신성, 진짜 불성이 나오니까 그 자리만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주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마귀 휘둘리고 뭐에 휘둘리고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허락한 이상. 문제는 자기가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본인 무의식에서 계속해서 생성돼요. 그런 무의식적인 염체들이 계속 생성돼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